또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시험을 좀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양발로 쓰시면 돼요. 지금요? 예, 잠깐만요. 자, 그리고 저 옆에는 아이의 몸무게 10kg을 들고 이 스티로폼에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. 한 발로만 올라가시죠. 한 발로만. 자,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. 예. 자, 그리고 내려오세요. 괜찮아요. 네네. 자, 여러분. 지금 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죠? 예,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. 대신 발자국만 살짝 찍힌 상태입니다. 자, 이제 손질을 들었다 생각하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아까처럼 시작! 으이! 나방! 자, 여러분 보셨죠? 시작! 으이! 나방! 자, 여러분 보셨죠? 자,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. 아이를 안고 올라갔을 때, 자, 지금 이렇게 되는데, 지금 여기 깊이가 파인 게 보이십니까? 여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. 푹 들어왔네요.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. 요거와 제가 지금 요거를 아까 이거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. 여러분, 이 깊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. 이제 평소에는 어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막 생활하시고 이러시면은 그 부하가 다 이제 무릎 연골에 가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이 연골이 이제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리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연골이 다 닳게 되고 연골 다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뼈가 서로 갈리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. 이거 실험의 결과를